예쁜데. 이거 예쁘지? 예쁘긴 예쁜데 이렇게 열리면 좋은데 이따구로 열려. 이거 뭐야? 관이야 뭐야? City of stars. Just one thing everybody wants. A rush. A glance. 오랜만에 일산 이케아에 왔습니다. 이케아에 막상 와보면 별로 살 것이 없고 그래서 한동안 발을 끊다 보면 또 뭘 살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와봅니다. 어머,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역시 별로 살 게 없는, 저랑은 잘 안 맞는 쇼핑몰 같습니다. 그래도 할 일이 없고 심심할 때는 이케아가 놀기가 참 좋은 곳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안방에서 구경하시죠. 제가 하나하나 구경시켜드리고 살만한 거는 또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케아가 11월부터 70% 대대적인 세일을 시작했었죠. 세일은 1월 3일 날 끝났습니다. 근데 왜 이제서 영상을 만들었냐고요? 그 이유는 세일이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최대 모두가 아닌, 근데 추가 할인 5%는 된다. 세일 상품을 추천드리려고 오씨 가족이 총 출동을 했는데 70% 세일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맨 5%, 10% 완전 농락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수납장을 세일한다고 엄청 크게 써있죠. 근데 그나마 파란색은 아니고 저기 제일 못생긴 하얀색 수납장만 세일합니다. 저기다가 도대체 뭘 넣으라는 거죠? 저거 사다가 조립하고 벽에 붙이면서 화병 날 것 같지 않나요? 안 팔리는 것만 한 거네. 굉장히 싼 것처럼 느껴지지만 42,000원, 49,000원.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래도 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죠. 오늘은 세일 대신 주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 주방을 뜯어고치고 싶다면 딴 데 가지 마시고 잠시 집중해 주시죠. 350만원대. 얼마? 350만원대. 여기? 조그만 게 비싼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주방처럼 꾸미려면 얼마가 될까요? 약 5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디귿자 흰색 주방이 600만원. 여기 요 디귿자 요 위에까지. 여기 싱크대 주방이에요? 이것도 500만원대인데. 그러네요. 여기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일단 이렇게 자리가 많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살다 보면 처음에는 넓다 하지만은 살다 보면 막 이건 놓고 저거 놓고 하면 이제 자리가 없어. 요리할 자리도 막 이만큼 남으니까. 저 앞집보다 여기가 더 나아요. 좀 더 비싼데요? 여기 나무로 돼서 그런가 봐. 여기 조명을 또 달아가지고. 오시면 제일 많이 사가시는 게 바로 지퍼백 이스타드. 재활용 가능한 소재입니다. 이케아를 가면 무조건 사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지퍼백. 왜 좋으냐면 이중 지퍼로 되어 있거든요. 한참 몇 년 전에 이게 대란이 나가지고 한국에서 구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 이게 뭐 코스코나 트레이더스보다 월등히 좋은 상품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케아에 가면 습관처럼 집 오게 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가격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한없이 들어가는 게 장점이에요. 이케아에 가면 꼭 사야 하는 두 번째 상품입니다. 이게 딱 보기에 또 조그만 보이고 그냥
이렇게 넣어서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 되는데 이게 진짜 한없이 들어가서 장을 엄청 많이 이게 진짜 너무 많이 늘어나갖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많이. 작은 사이즈는 4,900원, 큰 사이즈는 6,900원입니다. 내가 말했지, 싼 걸 사면 그 싼 값을 하는 게 내가 아무리 살살 열어도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생각하는데요, 신혼 때는 이런 장난 참 재미지지만 한 30년 같이 살다 보면 잠자는 아내 건드렸다가는 이빨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 Ariel, listen to me. 따라라라따따라따따따따. 이게 베스트셀러래요. 이케아 베스트. 왜 베스트셀러? 요거. 요런 건데 이게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게 싱크대 개수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9,900원. 3,900원. 16종 5,900원. 멀리 할 필요 없어. 왜냐면 내려올 때 무릎이 안 좋으니까 멀리 안 해도 돼요. 저는 지금 무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집안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인데요. 목욕탕 의자처럼 생기긴 했지만 조금 길쭉한 녀석. 요거 하나만 있으면 온 가족이 좋은 습관 하나 맹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발. 그다음에 반대발. 이거 이렇게 하면 짝꿍뱅이 되거든요. 짝꿍뱅이 되니까 우리가 그 밸런스를 맞춰야 돼. 네, 다시 할게요. 처음에는 이걸로 운동이 될까 했고 또 저걸 사와서 결국은 화초 받침이나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의외로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운동기구로 버텨냅니다. 야, 잘하셨어요. 특히 추운 겨울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게을러질 때도 거실에서 TV 보면서 하는 운동 아주 좋은 습관이죠. 좀 운동이 덜 된다 싶으면 요래요래 방정을 떨면서 운동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케아 제품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1단계는 여기가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높이였는데 이거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넣으면 이게 2단계, 이게 3단계. 네이버에서 스텝박스를 검색하시면 여러 회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비교적 저렴한 상품으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매주 새로운 제품을 심층 리뷰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리뷰 시간입니다. 관절 아픈 사람이요. 65세 이상이 지금 작년 대비 3명당 2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관절이 좋으신 분들은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이케아 상품 계속 보시고 가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관절염을 앓고 있어요. 제가 오늘 7일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스웰리아를 알게 돼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관절 통증이 7일 만에 완화된다는 식약청의 검증을 받고 오늘 처음 출시된 7일의 보스웰리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에버콜라겐을 만든 뉴트리 제품입니다. 보스웰리아가 뭔지 아시죠? 유향입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 보스웰리아라고 안 하고 매스틱이라고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가지고 갔고 솔로몬에게 스바의 여왕이 선물로 가져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식약처에서 아예 7일 만에 33% 이상의 통증이 완화됐다는 허가가 나왔어요. 이런 허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관절 통증을 앓고 있는 성인 남녀 35세에서 50세 분들에게 임상 실험을 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7일의 보수 엘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7일의 보수 엘리아 안에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군, 이 B군에서 비타민 B2, B6, 나이아신, 아연, 셀렌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이게 사람에게 하루 필요량 100% 충족시키는 양을 넣었다고 합니다. 비타민 B군이 특히 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최근 자료가 나와 있고요. 관절염은 단순히 다리 통증의 문제보다 관절염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이 염증이 뇌세포막까지 올라가 세포막을 뚫어 더 큰 병으로 전이시키는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 환자의 3분의 2는 인지장애를 겪는답니다. 그리고 심장병도 17%나 더 많이 겪게 되고 어디서 얼마에 구매할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2023년 1월 8일 현재 지구 어디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이 첫 출시 날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 더보기란으로 출발하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매주부 구독자분들께 정말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협상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365일 정말 다양한 세일을 하는 코너인데요. 계산하는 입구 쪽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남들이 오랫동안 쓰다가 반품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카펫을 구매하고 집안 분위기에 맞지 않아서 반품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당일에 반품하고 그날 쇼핑을 끝내고 내려와 봤더니 우리가 반품한 상품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거 19만 9천 원에 샀는데 40% 할인.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제품은 19만 9천 원에 구매를 했는데 그날 당일에 11만 9천 원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이케아에 오면 꼭 이곳을 돌아보고 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보시죠. 79만 9천 원짜리가 43만 9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43만 9천 원짜리 카펫이 29만 원에 나와 있고요. 151만 원짜리 소파가 89만 9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땡기시죠? 굳이 정규 세일에 가지 않으셔도 이런 개이득이라면 이케아를 버릴 수 없겠죠? 마치겠습니다. 나와라 꼰대 나와라 나와라 이놈아.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